외부 요인들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건강한 피부도 쉽게 민감해지기 쉬운데요. 사실 봄에 피부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봄에 신경 써야 될 분들? 왠지 저일 것 같은데 갱년기, 아니야. 중년 여성에 대해서 나이 먹는 사람들 이제 그렇죠. 뭐 약간 노화 갱년기 뭐. 그래서 뭐 제가 아닐까 우리만 빼고 우리다야 저는 오히려 네. 피부는 어렸을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 지금 막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뛰어놀 어린이들. 아 정말? 어. 걔네들 피부 얼마나 좋은데. 그쪽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조심해야겠지만 네.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될 분들은 피부 민감성 피부, 피부가 민감한 분들입니다. 아 민감한, 민감한 피부요? 아 완전 민감한 피부인데. 아, 교수님 그러면 내 피부가 현재 민감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맞아요. 네. 제가 6개의 문항을 읊어드릴 텐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나는 피부가 쉽게 달아오르고 붉어진다. 아, 나 이거 진짜... 나는 안 그래. 저는 겨울 되면 학원에 창피해서 학원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아, 정말? 왜냐면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저도 약간 이렇게 홍조가 조금 있어요. 네. 세 번째, 나는 피부가 자주 따끔거리거나 간지럽다. 아, 이거 싫네. 턱 긁다가 막 상처. 나 등이 엄청 간지러워. 등이 간지러워? 건조해서. 어, 등이 간지러워. 나는 와이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등이 거쳤어? 네 번째, 나는 지난 1년 내 피부에 화장품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어? 아, 엄청 민감해. 어, 굉장히 민감하시네. 다섯 번째, 나는 화장품이나 추위, 더위, 바람, 햇빛, 먼지 등 외부 자극을 받고 30분 내에 피부가 따갑거나 가려운 적이 있다. 가려운 적이 있다. 얼굴 말고 몸도예요? 몸도에 담겨. 주로 얼굴을 네, 의미합니다, 민감 피부. 두드러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드러기 포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진단을 받은 경우인데 나는 금속, 화장품, 뭐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가 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섯 개 문항 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저 여섯 개예요. 여섯 개? 여섯 개 다야? 여섯 개 다? 여섯 개 다예요. 오. 야, 진짜 민감하네. 저는 두 개요. 난 세 개. 아니, 우리 준희 씨는 지금 심각한데요? 몇 개 정도가 민감해요? 네. 사실은 여섯 개 문항 중에 두 개만 있어도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개만 있어도? 네. 저도 그럼 민감한 피부네요? 예, 실제로 민감 피부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전 인구의 50에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봄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감한 피부로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민감하신 경우가 우리 준이가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민감 피부를 일으키는 요소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보통은 좀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이런 분들이 봄철에 피부가 민감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보통 여자들의 그 워너비 피부 있잖아요. 백옥처럼 맑고 투명하다 이러면서 얇은 피부를 맞아. 선호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피부가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피부 건강 상태로 따지면 좋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이 얼굴도 예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약간 하늘거려 이렇게 하늘하늘해 네. 뭔가 전체적으로 뭔지 알죠?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주위에 부러움을 사는 피부였다가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서 오히려 피부가 두껍고 어렸을 때 여드름 나고 이런 분들이 잔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도 좀 더 튼튼하고 이래서 오히려 좀 덜 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야! 내가 어릴 때 노안이었거든. 나네! 그런 애들 지금 확 늙었어. 맞아, 선생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늦복이 터진 거야. 나야, 조금 이제 계속 젊어져. 나다! 나야. 그리고 또 피부가 두꺼우면 이런 노화도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모공과 피지선이 발달돼 있는 경우에 외부 자극에 더 저항력이 있고 튼튼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피부 건강도 오히려 잘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난 20, 30대 때 멋있고 잘생겨보고 싶다. 아, 충분해요, 지금도. 아니,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막 여드름 많이 나고 피지 많고 모공 막 보이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피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피부가 건강하고 좀 자갈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인 거예요?
이제 너무 여드름이 많이 나면 이제 흉터가 생기니까 또 관리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모공이 넓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 몸에 진짜 신비로운 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각자 존재가 다 있잖아요. 얼굴에 낀 기름까지도 이렇게 쓸모있는지 진짜 이제 알았네요. 배동성 씨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 네. 사실 이제 피지를 막 제거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맞아요, 네.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지샘도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이 피지샘이 분비하는 기름층이 피부에 덮여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산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미생물의 침입도 오히려 차단하고 그리고 피지막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의해서 피부가 덜 늙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